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사주팔자에서 재물을 상징해주는 재성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좋겠죠. 많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돈이 쉽게 벌리질 않습니다. 또 벌고자 해도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취해야 할지 그것을 알 길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만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도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년 만년 해도 벌지 못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순간에 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고 또 재물복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재물을 우리는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사주팔자를 보면,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성이 없는데도 재물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재물을 상징해준 재성을 갖고 있는데도 재물이 없고 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큰 재물을 취하고 있는 건가? 근데 사주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못 풀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면 재물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자세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재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행 도표를 한번 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가 재물을 상징해 줍니다.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금이 재물이고 토는 수고, 금은 목, 그 다음에 수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돌기호.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을 도표상으로 보면은 재물을 상징하는 것하고 본인과 재물을 상징해 준 것은 이 오행 도표는 극이라 그럽니다. 극을 받는다는 거죠. 극한다는 거죠. 내가 일간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가 재물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지가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극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는 좋지 않게 봅니다. 상생을 좋아하는데 극하는 걸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또 흙은 물줄기를 막기 때문에 탁하게 혹은 물을 없애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것이고, 물은 불을 끄니까, 일어나고자 하는 기운을 끄니까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극한다 그러고, 화는 녹이니까 좋지 않고, 또 금은 목을 절단내니까 좋지 않는다, 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 부분도 자세히 봐야 돼. 극하는 것도 자세히 봐라. 그런데 이 재성이란 글자는, 재성은 뭐냐, 재물은 극하는 가운데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해석인데도 다르게 한번, 이번에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갖고 태우는데 나무는 흙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서로 상호, 아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흙이 없으면 어떻게 살수 있나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토는 뭐냐? 토가 있는데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을 흙을 갖고 제방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저수지가 됩니다. 저수지에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물을 끌어다 쓸수 있는 기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넣고 양육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는 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죠. 어둠이죠. 수는 어둠입니다. 화는 밝음의 태양의 음양관계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빛과 그림이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휴식도 있고 활동도 있고 음양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물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그것도 우리가 이제 수보양관 혹은 강유상영이라고 해서, 강유상영, 태양이 바다에 떠오르는 거나 호수에 비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쪽으로 성장을 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화는 금을 녹인다. 녹이는 것은 극하는 것도 보지만 금은 결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실은 가을을 상징해 주죠. 이 금은 가을을 상징해 주죠. 가을에 햇빛이 있으면, 찬란한 햇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느냐. 또 금은 목을 극한다.
목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혹은 나무를 절단되면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도끼와 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보면 다시 극보다 극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의 복으로 보는 것이 복.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에게 귀하게 재물을 갖다주는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어느 때 극이 되고 어느 때 복이 되느냐. 나에게 복으로 들어오느냐. 무엇이 재성이 재물이 나에게 잘 들으면 복이죠. 얼마나 살아가면서 좋습니까. 근데 재물로 인해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로 인해서 취하려고 하다가 망해서 예를 들면 삶을 극복 삶을 오히려 예를 들면 그냥 극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상 많이 싸우고 지금도 재물 돈 때문에 전쟁이 이루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만 쓰면은 돈이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좋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재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마다 균형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균형이. 이 사람이 균형이 있으면 아 돈 운이 있구나. 재물 운이 있구나. 그럴 때 균형이 있을 때는 당신 어떤 일을 해보세요 할 때는 하라고 이렇게 아니 한다고 왔을 때 제가 이 사업에도 좋습니까? 제가 이때 좀 돈 운이 들어옵니까? 이 균형만 이루어지면 저는 무조건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중 8구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할 줄 아시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그걸 하느냐? 일방적일 때 그걸 한다는 거죠. 일방적일 때. 예를 들면 일방적인 게 뭡니까? 내가 일간 목을 갖고 있는데 토가 많아요. 화를 갖고 있는데 금이 너무 많아. 토를 갖고 있는데 수가 너무 많아. 금을 갖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많아. 이게 한쪽 재성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재성을 상징해 주는 인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을 때 많으면 어떤 현장이냐? 많으면 어느 한쪽 부분을 아작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극한다는 거죠. 이때 극하는 것이 그 극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얘가 이 크면 얘를 죽이든 얘를 죽이하는데 얘가 왜 얘만 죽이느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안 죽이냐면 얘네들은 나 죽었어 하고 얘한테 그냥 귀의를 합니다. 들어가요. 그냥 내가 당신 편히 하고 그냥 화생토 누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은 뭐냐 얘가 많으면 얘는 그냥 힘을 못 써요. 근데 얘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냐 치가 좀 뭔가 힘을 한번 정면 승부터 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냐 워낙 세력이 그냥 얘가 그냥 극하는 거죠. 이때 얘는 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가 그지 법무순조를 모른다 이게 여기서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재성이 많을 때 인상 자체가 덤비면 그것은 깨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인성 자체가 만약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느냐. 인성이 많으면 당연히 재성이 약하게 됩니다. 자, 그건 차후 문제고 어쨌든 한쪽이 많게 되면 뭐냐. 가장 주변 애들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반대편을 극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극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는 것이죠. 이게. 그럴 때는 뭐냐. 안 좋다 이걸 얘기해. 누가 안 좋냐. 그 사주 당사자가 안 좋다는 거죠. 왜 안 좋냐? 일반 오행상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 재성이 많아. 그러면 재성이 많으면 얘는 일로 또 빨려 들어가게 있고 토도 금도 얘가 힘을 못 쓰게 되고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토다 금매라 해서 토가 많으면 금이 메모리 된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 영장 발을 못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얘를 극하니까 물량이 없어진다는 게 물량이 없어지면 나무는 물 못 먹으면 못 자라기 때문에 결국 뭐냐 당사자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했죠. 재성이 많을 때 이것이 일방적으로 많을 때 안 좋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나 균형이 있을 때는 참으로 좋죠. 균형은 어떨 때냐 오행상 목도 짱짱하고 토도 짱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왕 제왕격 사줄 때 이럴 때는 금상첨화죠. 돈도 엄청나고 재물도 엄청나. 그러나 약할 때는 뭐냐 얘가 약하니까 결국 뭐냐 재성이 많으면 건강 문제에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건강 문제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성이 많을 경우는 어떨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안에서 다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아들인가 그걸 받아들인가, 돈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가 복을 받아들인가는 사주의 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주를 보면은 얘가 예를 들면 재성이 없는데도 뭐냐, 그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토생금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한쪽을 식신과 상관은 재성을 잘, 그게 힘이 있으면 재성을 상생을 시켜줍니다. 상생시키는 것은 뭐냐, 활동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돈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돈을 취한다. 예를 들면 즉흥적으로 한번 개해를 놓고 봅니다. 개해 이유를 놓고 보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인과 오를, 예를 들어 갑오를 이렇게 해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 근데 여기서 지금 재성은 없어요. 식신상관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냐, 언제든 돈을 몰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술과 미에 두를 때, 이럴 때 큰 돈을 법니다. 뭘 갖고? 가게,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자기만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자기만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계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돈 벌죠. 여기서 벌, 사주팔자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큰 돈을. 설령 술이 들어와서 이노술 화국을 한다 해도, 이노술 화로 변하는데 식신상관으로 들어온다 해도 결국은 화생토를 시키니까 재물을 취한다. 무슨 부분 가지고? 토니까. 문서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점포를 얻겠구나, 아니면 사업장을 갖겠구나, 혹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암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참 큰 돈을 번다. 사주에서 제 사주 상담하다가 재벌 2세들 3세들 돈 많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사주에서 재성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는데도 그 사주에서 지장간에서 보고 그 지장간에서 그 재성이 어떻게 잘 구성되는가를 보면 그게 바로 진짜 알짜 부자들이고 정말 천금 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재성이 있는데도 사주팔자에 재성이 있는데 충파에서 깨지거나, 아니면 재성이 힘이 없을 때, 사주팔자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는 뭐냐, 그것은 허수아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상담하고 사주를 풀이할 때 첫째, 우리가 재성이라는 글자가 균형이 있어줘야 한다. 균형이 있어주면 무조건 잘 풀린다, 이걸 보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재성 자체가 들어와서 또 다시 재성으로 또 들어오게 될 때는, 그럴 때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돈에 의해서 돈 벌려다가 건강을 망치게 된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육친 관계에선 재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하고 아내를 상징해 줍니다. 여자에게서는 아버지를 상징해 줍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남자에게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강하면 뭐냐, 누가 힘을 못 씁니까? 집에서 너무 아버지가 잘나거나 아버지가 너무 강하면 누가 힘을 못 쓰면 아내, 엄마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그 집안은 결국 뭐냐, 자식도 그렇게 잘 되지 못합니다. 그 이치입니다. 워낙 강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적당히,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정 내에서는 조용히 좀 있는 것이 가정에 훨씬 더 그 자식이 성장하는데 좋고, 아내의 발언권이 세지고 힘 좋아진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나 지나친 간섭,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 아버지의 강력한 힘이 집에서 이렇게 뻗쳐나갈 때는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은 힘을 못 쓸 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관성은 결국 자식에 의해서라는데, 어쨌든 재성이 강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재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강해도 그것 또한 좋지는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특히 가족 단위로 볼 때 아버지의 입김이,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파워, 그러니까 어떤 간섭과, 지나친 간섭과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뭐냐? 그 자식이
성장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왜? 지나친 간섭은 지나치게 많으면 인생을 극하니까 인생은 학문 공부요. 또 육친으로서는 어머니를 상징해 주죠. 아, 어머니. 지나치니까 어머니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학문과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그 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명리학에서는 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소리가 작은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풍 역할을 하라 이것이 명리학에서는 아버지 역할입니다. 오늘 한번 재상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재상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